GPS가 연결되었습니다. 안녕하세요. 3D 운전교실 제작자입니다. 여러분, 제가 지난 영상에 보여드렸던 거 있잖아요. 이렇게 브레이크랑 악셀, 이렇게 위로 슬라이딩으로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 보여드렸었는데, 이 기능이 어떤 분들은 좋다고 그러시고, 어떤 분들은 싫다고 그러시고, 그러셔가지고, 또 많은 분들이 요거를 설정창에서 설정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좋은 의견들을 내주셔가지고요. 그렇게 제가 한번 바꿔봤습니다. 자, 보여드릴게요. 저기 오른쪽 위에 카메라 버튼 옆에 그 숫자 11 써있는 거 있죠? 그거 누르면 이제 여러분 다 아시는 요 창이 나오는데, 요 화면에서 기존에 오른쪽에 뭐 핸들, 기울기, 소리, 끄고 키고 요게 기능들이 있었는데, 그 아래쪽에 터치 페달, 슬라이드 페달 요렇게 생겼습니다. 지금은 슬라이드 페달로 선택이 되어 있는데 터치 페달로 바꿔보겠습니다. 뿅. 그리고 계속하기를 눌러보시면은 앞으로 갈 때 이제 그 전하고 똑같이 누르면 됩니다. 누르면 슬라이드로 안 올려도 되고요. 그냥 눌러도 기능이 됩니다. 자, 요게 지금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쓰던 방식이고요. 자, 나는 이제 슬라이드 방식을 좀 더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다시 저 버튼을 누르셔서 슬라이드 페달을 띵, 요 네모 있잖아요. 글자 써져 있는 거, 회색 네모. 그거를 딱 선택해주면은 이제 슬라이드 방식으로 변하는 거예요. 계속하게 눌러볼게요. 자, 이렇게 되면은 이제 위로 쭉쭉 올릴 수가 있습니다. 그냥 누르면은 안 가고, 눌러서 위로 쭉 올리면은 가속도가 되고, 살짝 올리면은 살짝 빨라지고, 점점 올릴수록 쭉쭉 풀 악셀. 브레이크도 살살 올리면은 천천히 쓰고요. 브레이크를 갑자기 쭉 올려버리면은 급브레이크. 요게 됩니다. 아, 이게 저는 지금 이거 만들면서 이게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. 이게 실제 자동차도 브레이크하고 악셀 밟는 게 이렇게 살살 밟고 세게 밟을수록 그 강도가 조절이 되는데요. 이 참 많은 분들이 요렇게 슬라이드 방식으로 기능 추가하면 좋을 것 같다고 좋은 의견들을 내주셔서 이번에 이렇게 작업하게 됐습니다. 저는 이게 이제 익숙해져서 재밌어요. 자, 근데 이게 저 아직 테스트 중이라서 지금 버전 16.1에서는 안 되시고요. 버전 16.2 업데이트가 되면은 그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요게 내 속도 테스트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자, 0에서 제로백 한번 테스트 해볼 거예요. 시속 100km 될 때까지 몇 초 걸리나? 시작! 1 2 3 4 4초! 4초 걸렸고요. 자, 이제 터치 방식 터치 페달 선택하고 계속 누르고 0에서 시작! 1 2 3 4 똑같네. 여러분 똑같아요. 똑같고요. 이거 지금 자꾸 뒤집혀지는 것 많이 오류 있다는 분들이 많으셔서 좀 덜 뒤집히게 만들었습니다. 한 150, 120에서도 안 뒤집히고요. 150 정도 되면 뒤집힐 거예요. 150, 150에서 급커브! 아, 안 뒤집혀. 좋았어. 170. 170에서 급커브. 급커브! 170에서는 뒤집힙니다. 우와. 자, 여러분들 자동차 타고 가다가 빨리 가다가 급커브 틀면 뒤집히는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. 자동차 게임에서는 잘 안 뒤집히는데 실제에서는 아무것도 안 부딪혀도 급커브 틀면은 고속에서 급커브 틀면은 뒤집힙니다. 근데 뭐가 또 걸리거나 그러면은 뭐에 부딪히면 더 잘 뒤집히겠죠. SUV 같은 경우는 더 잘 뒤집혀요. 그거 꼭 아시기 바랍니다. 자, 요 기능 요렇게 됐고요. 저는 슬라이드 페달이 좋고요.
저는 슬라이드 페달로 연습을 해가지고 운전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아, 이렇게 또 기능 하나를 추가를, 아, 여기 여러분, 이게 지금 슬라이드 페달을 올리니까 저 오른쪽 사이드 미러를 좀 가려요. 아, 요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? 요거 오른쪽에 있는 사이드 미러를 약간 왼쪽으로 옮길까요? 안 가려지게. 브레이크 버튼은 요 정도만 올라, 최대 요 정도만 올라가가지고 여기 좀 왼쪽 브레이크 위쪽으로 좀 옮기면 좋을까요? 가려져요. 이게 뭐 하나를 기능을 추가를 하면은 다른 거랑 연관이 있으면은 좀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. 네, 혹시 여러분들 좋은 의견 있으신 분들은 의견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예, 좋은 것 같아요. 고수분들도 많으시고, 아, 아이디어도 막 번뜩번뜩이시고, 응원도 잘해주시고, 구독자분들 너무 좋아요. 네, 여러분 3D 운전교실 이용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에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.